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한 분은 양산을, 한 분은 창원 성산.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런 중대한 시기에 태연히 정쟁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자유한국당의 정쟁 유발에 참으로 기가 막힌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태 정치를 끊어낼 해법은 냉혹한 국민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여당은 현역 의원 위주의 안정적인 공천을, 야당은 현역 의원을 대폭 바꾸는 공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선거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PK 정치토크 신선종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출발합니다. 결국 그러면 홍준표 양산을 김태호 창원성산 이렇게 좀 구도가 잡혀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 홍 대표가 그 서울 강북보다 양산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이유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강북보다는 네. 양산을이 상대적으로 쉽죠. 양산을 흠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서영수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박빙으로 이겼는데. 1260표 정도 네네, 차이로 당시도 보면 힘겹게 이겼습니다. 네, 그 친여 무소속이 두 분이 나와서 네. 표를 갈라먹었죠. 사실은 그렇게 표를 다 합산하면 네. 반드시 쉽게 이겼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산을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향을 있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김두관 또 전 지사가 오니까 네. 빅매치가 성사됨으로써 당으로서 나름대로 명분을 살렸고 홍준표 전 지사는 전 지사대로 네. 사실은 서울이라는 진짜 그건 흠지죠. 실제 네. 흠지는 가지 네. 않고 상대적으로 덜 흠지고 충분히 싸워볼 만한 그러면서 자기로서는 계속 서울로 가지 않겠다는 명분을 네. PK를 자기가 대표 선수로 지키겠다라고 한 명분도 살리고 아마 그런 절충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절로 또 대표 선수의 지위도 얻게 그렇죠. 됐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김태호 전 지사도 계속 고향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거창에 남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서울로 가지 않으면 지역 안에서는 이제 창원 성산들은 지금 정의당에서 또 네.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PK 안에서는 흠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선거를 붙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출마하는 본인이 네. 자기가 출마할 지역을 홈지라고 정하는 걸 처음 보긴 봤습니다. 네. 네. 양산을 지난 20대 총선에 처음 생긴 지역구입니다. 네. 네, 양산 한해 단일 선거구에다 갑을로 나눠졌는데요. 양산을이 이번 PK 총선에서 가장 핵심 격전지로 떠오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네. 대선 후보로 올라갈 것이고요. 지는 네. 사람은 또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에는 자기도 이 김포 지역구를 지켜야 된다 예의다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PK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김두관 후보나 민주당에는 흠지 아닙니까? 거기를 선택해서 갔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지가 있는 지역이죠.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능동성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만약에 하더라도 명분은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고향을 계속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실은 고집을 부리다가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지금 떠밀리듯이 온 거잖아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여기서 지면 그 정치적 타격은 김두관 후보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죠. 네. 홍 전 지사가 지금 공천을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공간이 전체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 아까 앞에도 워딩이 나왔지만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지 네. 공관위원 안에 이석연 전 변호사, 법제처장입니다. 만만치 않으신 분이고요. 김세현 의원. 그리고 홍 지사와 정치적으로 지역에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안수 사무총장. 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넘어야 할 공천까지는 아직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며칠 앞서서 양산행을 결정했던 김두관 전 지사가 또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 백댄스보다는 병졸과 싸우는 것이 나지 않겠는가. 이번 승부에서 이기는 사람은 다시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감 이런 네. 것들도 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다 창원 성산 어떻습니까? 지금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여영국 의원 예, 많이 긴장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김태호 전 지사가 오면 김태호 전 지사가 네. 사실은 선거에 패한 적이 지난번 지방선거 네. 말고는 없죠. 네, 아주 일찍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일찌감치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는 네. 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김해을. 김해을도 사실은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네.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두 번 달아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겠죠. 이 창원 성산의 자유한국당으로 보면 험지긴 합니다. 네. 그 험지 이유가 권영길 전 의원 그리고 노회찬 의원 등등 네. 진보 정의당 쪽 계열이 계속 당선이 됐던 것이고요. 계속 그쪽이 깃발을 네. 꽂았습니다. 특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노원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가 네. 바로 내려와서 창원 성산에서 바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진보 계열 정당으로서는 괜찮은 네. 바치긴 합니다. 경남은 전직 도지사들끼리 대결이 지금 펼쳐질 수 있게 됐고요. 또 지금 종로는 서울 종로는 또 전직 그 국무총리들끼리 대결이 지금 더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선 빅매치 발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7일, 8일 뉴스토마토가 종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전 대표보다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일과 9일 이틀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서울시 전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훌쩍 앞서는데 종로, 중구, 용산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앞서지를 못했어요. 이거 저기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이다. 뭐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종로 선거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네.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핫하게 붙어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유리하지 않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역대 종로 선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15대 때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대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이기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16대 때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또 나오셨고요. 17대 때는 인간시장의 김홍신 의원 네. 나오시게 됐고요. 18대 때는 손학규 전 대표가 또 나왔습니다. 19대 때 홍사덕 전 의원 나왔고요. 20대 때 오세훈 전 시장 후보로 나와서 싸운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 시절에 홍사덕 전 의원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난 적,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정치 1번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종로 선거가 바람 선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두 분들이 말은 틀렸습니다. 정말 골목 선거, 지역 선거. 네. 지역 사람들을 다 알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 네. 이낙연 전 총리의 구도로 봤을 때 네. 황교안 대표 정치 신임입니다. 한 번도 선거를 지역 선거를 해보지 않았고요. 네. 이낙연 총리 지역에서 전남에서 4선을 하셨고요. 도지사 선거까지 하신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전임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지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조직도 탄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거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많이 불리할 거다. 네. 네. 물론 그러니까 장고를 했겠죠. 네. 아주 네. 뭐 승리가 낙관적이면 뭐 장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고를 했을 텐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그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과 네. 정세균 지금 현 국무총리가 나왔을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이긴다고 계속 나왔거든요. 처음에 앞서 있다. 예, 처음에 물론 또 뭐 16% 포인트 예, 앞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예. 그때. 결국은 이제 그게 이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대 아주 비중 있는 분들이 다 출마를 하고 뭐 전직 대통령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 1, 2위가 맞붙는 경우는 처음이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계속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그건 종로 국민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이 추가로 이때까지의 선거하고 다르게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골목 선거로만 아닌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영의 결집도
이런 네. 것이 종로구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조사는 네. 소위 샤이 보수, 숨어있는 보수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아직 황교안 대표는 골목골목을 누비지도 않았는데다가 출마 선언도 늦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걸 가지고 이낙연 후보 전 국무총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렇겠습니다. 박빙의 싸움으로 예. 갈 것이다. 그래서 구도를 네.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인물 중심의 선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기 이낙연과 황교안의 대결이 아니라 문재인과 황교안의 대결이다. 좀 이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예. 애를 쓰고 있어요. 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거 근데 이거 저 자유한국당의 이런 구도 계산이 먹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용어를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선거가 또 총선이 중간에 있고 하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 평가라는 용어와 정권 심판이라는 용어 사이에는 네. 약간의 좀 이 네. 체감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 평가는 객관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정권 심판은 다 못했다. 저게 표 주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과연 이것만 가지고 먹혀들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한나라당이 주요하게 현재까지 내서는 정권 심판론만으로 네. 주요하게 유권자들이 지금 아직 먹히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의 최근에 5.18과 관련된 뭐 아니라고 합니다. 뭐 사태라든지 네, 다른 문제라든지 네. 여전히 정리되고 있지 않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그 5.18에 대한 명쾌한 좀 정리 또 이를테면 지금 뭐 경제 폭망론이라든지 또 지금 신종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뭐 청와대 하명수사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좀 환골탈태하면서 정말로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으로 앞으로 이제 신당 과정이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소구력을 대중들한테 설득을 좀 더 가질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선거를 계속 돌파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선거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종로구에도 이 종로구 선거를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진영이나 큰 바람 선거로만 해서 대통령과 싸운다는 식으로만 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한 점 한 점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을 하고 싶네요. 네. 네. 정권 심판론 뭐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온 네. 자주 나오는 메뉴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뭐 단골 메뉴이긴 네. 하죠. 좀 네. 많이 식상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탄핵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탄핵 정말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네. 생기지 얼마 되지 않은 열린 우리당이 가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를 휩쓸었습니다. 예, 예. 그때 탄돌이라는 네, 말도 그렇죠. 나오기도 했지만 네. 탄핵 그냥 쓰기에는 너무나 큰 블랙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꺼내들어야 할 카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저 부산 지역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북강서을 지역인데요. 서병수 전 부산시장 출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본인은 아직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죠.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부 언론에 서병수 부산시장께서 당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고민해 볼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긴 했습니다. 네. 문제는 서 시장이 이제 동남권 신공항 강서구 지역에 네. 계속 거론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역민들과의 교착점에서 어떻게 네. 작용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현역 국회의원들 다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서병수 시장한테 다시 기회를 줄까요? 당에서. 북강설이 또 상당히 상징성 있는 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 쪽도 네. 하긴 하지만 북강서 가본 바로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버티고 있고 최근에 여기 여론조사는 또 이 공개적으로 전재수 의원이 좀 앞서는 걸로 네. 예상보다 제법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북강설이 상당히 지금 이 서로 재고 있는 데란 말이죠. 네. 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중량감 있는 후보를 북강설에 네. 그 신인, 참신함, 일거로 승부가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부산에서의 중량감이라든지 아까 신공항 문제 때문에 다소 불편하게 유권자들 생각할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서병수 시장은 전 시장은 이 선거 과정이나
또 이 시장 재임 시에 물론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성부상에게 많이 신경을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네네. 그런 또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당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청한다면 서병수 시장은 흔쾌히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 서병수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다. 예, 그런 말씀. 이제 그래 될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네. 고민이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겠습니다. 네. 예, 통합신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통합신당 공관이 뭐 지금 구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한국당이라는 또 뭐 이렇게 명칭까지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으로 이야기를 조금 좁혀 보면은요, 한국당과 새 보수당 지역구가 겹치는 지역이 지금 꽤 있습니다. 혹 준비된 표가 있나요? 네. 지금 해운대가 부산 진을 수영 이 세 군데가 지금 대표적인데 저 새 보수당 하태경 의원이 또 해운대에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진을에는 또 이현승 이성권 이 또 두 사람이 맞붙어 있습니다. 지금 뭐 수영에도 좀 그렇고요. 유승민 의원께서 신설 합당을 제안한 기자회견을 할 때 네. 신당 지도부에 대해서 보수 재건 3억씩을 말하면서 네. 공천권 지분 당직에 대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을 같이 한 부산 지역의 유승민 의원과 함께했던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성권 전 의원들, 전 의원 등 참 유승민 의원이 대놓고 챙기긴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과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 자유한국당에 신청해놓은 예비후보와 경선, 그렇게 가면 하태경 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이 가지는 지금 현재 새보수당의 통합 과정에서의 나름대로 그래도 부산에서 유일한 좀 상징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 처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전략공천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기존의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하는 분을 다른 지역으로 순환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산진 을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이현성 의원 그리고 또 전 이성권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어느 한 사람을 전략공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현성 의원도 재선이라서 뭐 중진도 아니잖아요. 아직 네. 중진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고 지금 수영은 이제 유재중 의원을 이제 삼선이라서 중진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네. 중진 교체 이런 명분이 되면 현재 근성주 세부수당 의원, 물론 이제 근성주는 아직 네. 알려진 게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근성주 의원이 반드시 된다는 거 아니죠. 제3의 인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기도 경선 정도로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세부수당 입장에서는 경선을 하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뭐 예, 불리합니다. 같이 경쟁하던 사람들 반발해서 나오면 보수 통합의 큰 의미 사라집니다. 보수가 분열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할 것이고요. 경선하는 부분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분의 구도로 봤을 때 새 네. 보수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도 힘들고 경선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PK 민주당으로서도 야 1차 공천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133명 PK 지역의 숫자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한 절반 안 되네요. 예, 69명 신청을 했고요. 평균 경쟁률이 2.02 대 1 정도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늘은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당 네. 공천 신청자들이. 이번에도 공천 신청하신 분 6명이 국회의원 외에 유영민 전 네. 가기부 장관 해운대 갑에 신청하셨고요. 사상의 배재정 네. 전 총리실 비서실장 그리고 수영의 강윤경 변호사 네. 금정의 김영지 변호사 이렇게 장관급 인사 비중 있는 인사와 여성 네. 변호사들 이렇게 공천 신청을 함으로써 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신중하다고 할까요? 지금 사실은 지금 어느 역대 선거 때보다 이번에 양당이 다 경쟁적으로 영입 인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공천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면은 민주당은 이 PK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여당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나온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여전히 그 부울경은 험지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치에 관련된 뜨거운 이야기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종일 내린 겨울비에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에 코로나19의 기운까지 함께 깨끗하게 씻겨내려가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KNN 뉴스 아이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시사만사는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